힘들다, 그치? 네, 엄청 힘들다. 뭐, 아니, 물론 점사 보러 오신 분들이 다 힘들긴 하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지금 내려오시게 됐거든요? 여기 계기로 해서 했는데, 계기가 생겨서 또 올라가시겠다. 근데 지금 이 밑에다 이거 안 쓰셔도 되는데, 이거 쓰셨네? 1년 정도 됐다고요? 지금 이렇게 네, 오신? 작년 초에 온것 같은데. 지금 올해 다 갔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자꾸 점사본데 지금 내년 운세로 나오는데, 일거리가 생길 것 같아요. 일거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돈이 생기는 일인데, 지금 일하러 왔다고 지금 여기 이렇게 됐잖아요. 왜냐면 뭔가 하실 것 같아요. 아직 그런 생각 없으시죠? 내년에 새로운 거 생기는데 새로운 일.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아까 힘드시죠 이런 건 물론 힘드니까 보러 왔어요. 근데 누구나 작년에 힘들다고 생각해. 그런데 집안에 혹시 저희 같은 사람 없어요? 어떤 사람? 저희 같은 사람? 있는데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잘 몰라요? 야, 오늘 이상하네. 후반전으로 들어가면서 자꾸 이런 조상 발동이 있는 사람들만 보여가지고 많이 엄마 쪽으로 저희 같은 이런 사람이 있네요. 근데 지금 우리는 조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이 보여가지고 그런데 지금 본인 도와주러 오신 분이 계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쉽게 얘기하면 내년에 혹시 지금은 남의 일이나 남의 일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그만 가게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은 아무 생각 없죠? 없어요. 아니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30대 중반까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해부터 어느 해인지부터 해서 불시에 파탄이 나고 가정이 파탄 나고 엄청나게 타격이 심했어요. 일이 소침해지고 사는 게 욕도 없어지고 방황하고 뭐 욕심 싹 이루어지고 그냥 하루 사는 게 막 그냥 사는 대로 살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살다가 사고 지금 3년 전서부터 지금 본인 운세가 바뀌었거든요. 운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래서 왜 제가 아까 우리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한 게 뭐냐면 남자지만 특히 여자가 내가 쉽게 얘기를 하겠는데 남자인데 이런 일 쪽으로 하셔야 되는 게 보여가지고 제가요? 우리 같은 이런 일을 하시는 게 보여가지고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둘째치고 이거는 자기 운이고 운명이고 팔자고 그래서 일이 안 풀리고 점점 이렇게 했는데 안 풀린 데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자 지금 답답한 심정을 풀으려면 내년에 물론 뭐 지금 뭐 제일 쉽게 얘기하면은 안 좋을 시기잖아 지금 작년 올해 내년까지 그 3년이 뭔 일인지는 알죠? 근데 3주 때문에 그래. 옛날에 관심 없다가 최근 한 며칠 사이에 그런 거 좀 유튜브 상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좀 참제가 그리고 지금 그 호시 같은 경우가 더 많이 힘들어. 왜냐면 이 띠에는 이런 끼가 더 많이 옵니다. 나한테 지금 생뚱맞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꼭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전자에 있는 손님도 바로 그런 손님인데 발동이 난 거야. 그러니까 조상 발동이 난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일이 안 풀리지. 저도 이런 점사 보는 게 진짜 참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은 처음으로 나한테 보러 왔지만 나는 사람을 많이 겪잖아요. 그러니까 겪은 사람이 보면 비일비재하게 신기 있는 사람, 삼재 낀 사람, 뭐 상문 낀 사람, 뭐가 잘못돼.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간단한데 본인들이 모르고 답답해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행인 게 뭐냐면 도와주러 오신 분이 지금 조상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렇게 너무 밑바닥에서만 일을 하지 마시고 우연찮은 기회가 생기면 뭔가를 해보시라는 얘기야. 그럴 운이 왔으니까. 운이 왔을 때는 내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얘기를 들으려고 여기 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몰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밑바닥 생활을 좀 접고 뭔가 구멍가게라도 내가 지금 할 기회가 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년에 나가는 삼재라 하더라도
운기가 바뀌어갖고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점사를 보러 왔을 때 내가 안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그냥 팍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왜 그렇게 힘든지 앞으로 언제까지 힘든지 이건 들을 필요가 없어. 나아지는 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발전이 있는 거를. 근데 제가 보니까 딱 운기가 바뀌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그 운기 바꾼 걸 모르고, 물론 이제 혼자 남자니까 이제 이러고 살겠지만은, 사람이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살아가면서. 근데 희망을 주기에는 제가 지금 너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지금 그렇긴 한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새로운 일이 생길 거야. 그 일을 하면은 잡으세요. 그래서 내가 설령 내가 라면 끓이는 일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가 희망을 갖는 계기가 생긴다? 아, 그리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어머니가 많이 너무 아프거든요. 작년 봄이든가 아직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 실려 갔대요. 그래가지고 진찰을 하니까 암이 피암이더라고요. 의사에게는 6개월 못 처방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계셔요 지금. 근데 점점 어려워요 보니까 몸이 점점 쇠퇴해지고 말기? 네, 그런 것 같아 보이더라고. 나도 그걸 병원에 제가 직접 상담한 거 아니니까 보기엔 그래요 제가. 그게 이제 보통 병원에서 6개월이라고 판정을 져주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사실 수는 있어. 근데 거의 근사체까지 맞더라고요. 네. 지금 그 작년 4월 달부터 발병해서 지금까지 지금 계신데 내가 보기에는 오래 갈까 잘 네. 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네. 우리 아버지도 지금 병원에 자주 가다 되고 내가 나도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님까지 들으니까 아우 막 너무 힘들어 이제. 그래서 살기가 퍽퍽하긴 한데 까딱하다가는 본인도 그짝 나요. 병원으로 가시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생기지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눈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믿어줘야 돼요. 믿어주고 어차피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게 오시고 그랬는데 자 방법은 뭐 특별하게 있는 거는 아니야. 그런데 기회를 제가 지금 줬잖아. 내년에는 뭔가 새롭게 하신 일이 생긴다고. 그럼 그 일을 꼭 잡으셔서 그걸 발판으로 삼으셔서 삶의 힘이 또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는 이미 힘들었지만 사람은 맨날 그렇게 죽어라 죽어라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모르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이런 운명이 지금 놓여 있으니까 뭐 이 나이에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요 기운을 좀 피해 가세요. 내년에는 나가는 삼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히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많이 겪었으니까 안 힘들다 아니 그렇지 않아.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기운이 있는 사람은 이런 거 해결을 하시고 가야 돼. 그 해결책이 뭐냐. 봄에 삼재도 풀고 예를 들면 나가는 10달 나쁜 것도 풀고 이러면은 피해갈 수 있어요. 근데 남자분이니까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주님이 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여자들 같으면 우리가 말하기도 쉽게 여자들은 막 뭐 이렇게 막 하잖아. 근데 오죽하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렇게 점사를 보러 왔겠어. 자 엄마 아버지 아프고 이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미 늦었어 지금. 뭐 고치기도 늦고 되돌리기도 늦고. 근데 자 지금 문제는 본인도 지금 아플 수 있다고 그렇게 똑같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년에 그때가 뭐 여름이 될지 뭐 겨울이 될지 이건 모르겠는데 우연찮게 자기한테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좋은 얘기도 해주고 나쁜 얘기도 해주는 거야. 여기에서 자기가 그냥 본인이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면 돼요. 나는 앞으로 돌아올 거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문서운이, 그러니까 문서가 아니고 새로운 일에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때를 놓치지 말고 그거를 용기를 삼아서 그 일을 잡아서 하시고 자 아픈 거는 집안에 조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운이기 때문에 그때 운이 제일 어떻게 돌아와?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라면 이미 내년에는 삼재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고비를 넘어서 본인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그거를 잘 잡으셔야 돼. 그래서 그걸로 극복해서 나가세요. 바꾸는 거야 오늘. 그러니까 내가 계속 남의 일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셔가지고 하셔야지만 자기 나쁜 운이 그때 바뀌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를 못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혹시 알아 내년에 그래갖고 그 일이 생겨갖고 저를 다시 찾아올지 그때는 이제 바로 느낌 사고는 약간 예전하고 뭐 좀 느낌이 좀 틀려요. 좀 뭔가 나도 뭔가 당첨되는 것도 되지. 이상하게 옛날에 그냥 나쁜 사고밖에 안 생겼어요. 네. 사고 좋은 일이라고는 뭐 없었는데 네. 조금씩 좀 뭔가 좋은 느낌도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이 지금 제가 그랬잖아. 운이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뀐 운을 제대로 받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생기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너이 가게를 좀 맡아서 해봐 이거 해볼래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나한테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빌려서라도 그 가게를 잡으세요. 분명히 일을 할 계기가 생깁니다. 그걸로 나쁜 운으로 바꾸는 거야. 뭐 물론 우리 같은 사람 뭐 붓을 시키거나 막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냐면 본인의 집에 지금 그런 기운이 자꾸 온 데다가 지금 운세가 바뀌면서 좋은 운도 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거는 어쩔 수가 없어. 집안에 자꾸 병자가 나오는 거는 그만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오신 분들 내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뭐를 막 이렇게 방법을 취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오신 분들이거든. 그럼 저는 해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해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주님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힘들고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뭘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내가 뭐 가게를 할 입장도 아니고 뭣도 할 입장도 아니고 왜 이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바꿔갖고 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런데 마침 내가 보니까 내년에 그거를 잡지 못하면 그 다음 해에 9세에 가서 당신 이제 목숨 치는 거지.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야. 내년에 어떤 기운이 있나 그거를 잘 느껴보세요. 분명히 뭔가 기회가 생겨. 근데 그 기회를 놓치면 본인이 쉬운 되기 전에 또 꼬꾸라져요. 이게 바로 답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운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답답한 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 내가 뭐 로또를 사서 로또가 될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당첨된 거는 제가 한 거 아니라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남자분이신가 봐요. 내가 그랬더니 이름을 쭉 써니까 그렇다고 생각했다. 이 사람 나이도 모르고 이제 아무것도 그때는 몰랐을 테니까 네 번째로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데를 보러 올까. 근데 남자들 점사 보는 게 조금 저희는 별로 치답지가 않아. 왜냐면 내 말을 잘 알아듣질 않거든요. 근데 특별하게 이제 마음을 먹고 온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제 대답을 해주지. 근데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은 과연 이분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온 건데 어떻게 답을 내려줘야 될까 저는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와서 지금 보니까 그래서 희망적인 게 없지 않아요. 그 내가 지금 해준 얘기는 되게 좋은 얘기인데 아직 다가오질 않았기 때문에 실감이 안 가실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생기니까 꼭 그 일을 잡으시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기 운명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 작년부터인가 해가지고 그 습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 원래 내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돌아가는 정신도 많이 네네. 관심이 가지고 네네. 많이 그 좀 구체정신이거나 그런 걸 네. 많이 보고 가면 새로운 우리 한반도 그것에 이전에는 관심이 없던 것이 네네.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이런 현재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개니가 그게 어떤 인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생각을 많이 하게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명령은 어떻게 그래서 계획 같은 거를 조금씩 네. 생각하고 그래야지. 좀 달라지는 걸 느끼셨다 네. 이거잖아. 네. 그게 뭐냐면 그 제 유튜브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내가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걸 빨리 깨우쳐주셔가지고 빨리 다른 거를 해보셔야 돼. 자 지금 내가 이 두부 이제 쉽게 말하면 두부 만드는 거를 했어. 근데 생뚱맞게 야채 파는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내 운이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힘들었던 거는 그래서 어쩌면 여기 와서 지금 저한테 점사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 같은 이런 끼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라는 거는 없겠지만은 지금 본인이 바뀌면서 저희 같은 이게 조상이 확 덮어 씌었기 때문에 까딱하면은 진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희 같은 이런 직업을 가져야 되고 이런 데서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런 데서 일을 하면은 그거는 극복될 수 있어요. 근데 힘든 거는 원초적인 걸 고치지 않기 전에는 힘든 거는 안 없어져. 똑같은 40대고 똑같은 50대라도 이 사람은 잘 되는데 왜이 사람은 안 되겠어요? 이거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조상 문제로. 근데 그 조상 문제가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안 하고 안 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굿도 안 하고 못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막 이러면은 잘 풀릴 수 있는데도 운이 이만큼 왔다 가도 그 운이 안 받쳐주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지금 대주님은 내년에 운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삼아서 분명히 옆불댁에서 불쌍하다고 아니면 뭐 가엾다고 해서 눈이, 보는 눈이 바뀌어갖고 뭔가 할 일이 분명히 생겨. 그래서 그거를 꼭 아마적으로 계획적인 건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최근에 와서 좀 계획 올해도 조금 뭐 해볼라 뭐 지금 내가 돈은 없어요. 그래 조금 뭐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 있고 있는데 좀 많이 참고 있거든요. 아 내가 일이 너무 안 되는데 아마 안 되겠구나 또뭐 사고 나겠구나 아니야, 자꾸 참지 마세요. 하세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본인은 요만큼 생각하고 밋밋하게 생각했던 거를 저는 문을 열어줍니다. 이 무당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주는 거지, 하라고. 그래서 무당들의 힘이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행사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너무 속에다 감춰주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거를 저는 오늘 끄집어내줬어요. 그래서 저도 대주님이 그거를 하기를 바래요. 뭐를 하려고 하시는 거꼭 끄집어내서 해보세요. 바뀔 시즌이야. 그거를 안 하면 뭐라 그랬어요? 몸으로 친다고. 나쁜 운으로 아, 바뀌어버린다고. 나도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이제 엄청 좋았거든요. 그뭐 아픈 뭐 거의 뭐 병원에 안 가고 뭐 그랬는데 최근 와가지고 옛날 같지가 않으니까 자기 건강도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저걸 좀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그렇게 부모님처럼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초에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운이 바뀌면 괜찮아요. 운이 바뀌면 건강도 괜찮고 이렇게 비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무당들이 막 구슬시키고 그러는 거야. 요때 좋은 운을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좋은 운을 받는 거고 뭐 그냥 자기가 건강을 찾고 싶은 사람은 건강을 찾는 거고. 그런데 지금 대주님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나가는 삼재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운이 받쳐줄 것 같아요. 그게 조상운이 됐든 원래 신운이 됐든.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운을 땡기면 저는 아마 새로운 인생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네요. 그래서 여태까지 힘들었던 게그 고비로 바뀔 것 같아요. 그거 저 뭐냐 뭐그 아직까지 저 혼자 살거든요. 아까 혹시 얘기하셨잖아. 그거? 언제 가냐고? 글쎄, 만약에 내년에 좋은 운이 그런 인연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업이 먼저라고 봐. 분명히 그 운이 열려. 그 운이 열리면 옆불떼기는 당연히 생겨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 너무 그런 건 아닌데 하도 내가 저 혼자 뭐 있으니까 나는 그냥 아니, 혼자 혼자 살 팔자야. 혼자 살 팔자니까 혼자 살 팔자야. 그리고 그 우리 같은 기운이 있는 사람이 거의 혼자 살아요. 근데 대주님은 옆불떼기가 없어. 혼자 살 팔자야. 근데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건강이 걱정되니까 얼른 새로운 일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 말고 턴을 하실 수 있으면 한번 바꿔보라고. 그러면 내 건강도 좋아지고 내 운도 바뀌고 자기 팔자가 바뀔 일이 생겨요. 이게 다행히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 내 생일달이 되기 전에 바꾸세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땐 여태까지 살았던 운하고 틀려질 것 같아. 그래서 바뀔 수 있어. 그때 정말 바뀌어갖고 잘 되면, 그럼 지금 아니, 바뀌어서 잘 되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해주시면 전 되게 기쁘잖아. 제가 말한 대로 지금 됐으니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끄집어 내봐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본인이 다 바뀔 거라고. 아유, 지금 집안에 또 엄마도 많이 아프고 아버지도 몸 불편하니까 아우 그래 정신없죠? 정신없어요. 정신 생각
근데 이럴 때 또 이런 무당이 또 홍두깨란 무당이 이런 말을 해줬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모른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 사업은 아니지만 조그만 일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뭐 이런 방법은 저도 처음 내리는 방법 처방인데 본인 운이 싹 바뀐다고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해보세요. 그거는 쉬운 일이잖아요. 예. 그리고 저 제 느낌은 자꾸 이거 국제 쪽에 정치 쪽에 관심이 많은데 어떨 것 같아요? 난 저 엄청 큰 느낌이 큰 뭐 사건이 터질 것 같은데요, 국제적으로. 근데 본인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일반인이? 그쪽에 하고 연관돼서 그 돼가지고 내가 그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그쪽에 그 시세를 많이 그 관찰하면서 그 전반적인 걸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를 좀 모르겠는데 몰라. 그게 지금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야? 참, 아까 난시인지 앞으로 예? 그런 게 사람 사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앞으로 편안한 시절인지 아니면 난시인지. 그러니까 그게 왜 궁금하냐고요? 예? 지금 내 삶을 걱정해야지. 그 삶에서 그게 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아, 모든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이만큼인데 지금 대주님이 혼자 그거 생각한다고 내가 여기서 그 말을 한들 궁금한 게 뭐 그게 풀려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요. 갑자기 그 말 되니까 우라통이 터지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전보러 온 이유가 뭐예요? 네? 여기 전보러 온 이유가 뭐야? 당첨됐을 때 당첨 신청을 했을 때는 뭐 내가 뭔가 궁금해서지 당첨됐다고 기분 좋다고 온 거는 아니잖아. 근데 이유를 물어보는 거야. 여기 왜 왔어요? 뭐, 이거 집안이 힘드니까, 왜 힘든가 그거 궁금하기도 하고 언제까지 힘들어야 되나 이것도 궁금하. 그렇잖아. 근데 그 나중에 지금 나라 문제를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런 쪽에 또 흠칫흠칫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그런 쪽에 있어도 본인이 뭐 정치인이나 이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그걸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사는. 지금 이름을 놓고 이렇게 넣었을 때 이 사람이 힘든 거, 그 다음에 좋아질 거,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가외로는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물어본 게 결혼이었어. 그지? 내가 결혼을 뭐라 그랬어요? 혼자 살 팔자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를 저희 같은 용어로는 중팔자다, 스님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우리 같은 이런 기운이 있거나,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직업을 그러니까, 이런 쪽에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먼저 이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하려면은 이런 데 연관된 직업을 가지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산에서 일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이런 거 파는 거를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약간 사차원적인 거를 물어본다거나 사차원적인 얘기를 하면 그 지금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내 발등 불 떨어진 거 어떻게 힘들게 살아온 거 안 힘들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제일 먼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은? 잘 살려고 어떻게 하면 방법을 풀려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 그러니까 요럴 때 난 욱 하고 이게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지 쓸데없는 거를 이렇게 물어보면 저도 지금 빨리 좋은 얘기를 해서 이분의 지금 어떻게 하는 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욱신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애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요. 제가 학비도 지금 그 갈라지고 학비도 못 받거든요. 학비? 아니 저 애 말이 애. 네. 그 연락도 안 되고. 우리랑 자취를 안 하니까. 어떻게 잘 지내는지. 잘 지내고 있다고 말은 못 하겠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지 지금 집안에 이런 병자만 있고 안 풀리고 막 이러는데 지금은 수습할 길이 없어요. 이게 여자가 돼가지고 뭐 돈도 좀 있거나 아니면 뭘 어떻게 대책을 세울 만한 그런 기회가 생겨서 빌거나 뭘 풀어내거나 이러면 조금씩 괜찮아지긴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마음도 없고 그냥 오늘 당첨이 됐으니까 나는 이걸 물어보러 오신 분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 거는 좋은데 제가 볼 땐 그 아이가 별로 편치 않은 것 같아요. 제 아들이요?
있는 게 잘 지내고 있다 안 있다를 물어보시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잘 편하게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이럴 땐 내가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다음은 내가 돈을 얼마 정도 벌어놓고 뭐 볼 준비도 돼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내가 그랬잖아. 자기는 혼자 살 팔자기 때문에 누구를 옆에 두거나 이렇게 되면 같이 불행해져요. 그게 뭐? 그게 우리 같은 사주. 가정도 없고 누구를 빌어줘야 되고 그냥 막 보시도 계속 해야 되고 그 구제중생을 해야 되는 거고 나를 닦아야 되고 예전에 조상님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풀고 가야 되거든요. 이 직업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주 힘들었을 때 그때 와서 이제 생뚱맞게 우리같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데서 이렇게 막 점사를 하면 저희도 답답해요. 그래서 지금 대주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하시는 일에 그냥 열심히 잘 하시고 부모님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거길 깊게 들어가면 이상한 쪽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많이 답답한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계속 답답하진 않고 내년 되면 그 운기가 바뀌니까 제가 말한 대로 뭔가 직업상으로 바꾸셔야 돼. 그래서 바꾸면 조금 희망이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픈 것만 조심을 하시고 그건 이제 몸으로 칠 수도 있으니까 왜 우리 같은 이런 게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삼재는 조금 걸리기도 근데 좋은 삼재이긴 하는데 좋은 삼재도 그거를 바꾸셔야지만 좋은 삼재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당들이 맨날 가서 뭐 시켜? 당연히 시키지. 자기네 돈 벌려면. 근데 지금 대주님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좀 뭔가 바뀌는 게 보이고 제가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사업 같은 거 벌리셔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야 내년에는. 근데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할 거라고 믿어요. 그래야지만 본인이 살 수 있어. 그래서 결혼 이런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선 벌으셔야 되잖아. 그래요. 엄마니 뭐 병원비를 대든 뭐 어떻게 하든 본인이 먹고 살죠. 맨날 이렇게 밥 먹고 산다고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대주님이 그거네요. 너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눈을 바꿔가지고 내년에는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 바뀌면 좋겠어.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 풀리니까. 아니. 풀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운세적으로 지금 받쳐주는 기운이 조금 있긴 한데 지금 대주님이 그걸 모르셔서 그래. 그러니까 운은 그냥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안 잡으면 그냥 간다. 그래서 너무 죽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죽이진 않으니까 새로운 일 생기면 새롭게 해보세요. 내년에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그 일을 잡으셔서 저는 그렇게 직업도 바꾸고 새로운 일도 생기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우리 어머니는 좀 힘들겠죠? 원래 주머니 집에 가 물어보니까 집이 또 이사를 좀 한다는 것 같은데요. 이사하는 거 그런 거는 괜찮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사를 한다고 나서지진 않아. 이미 왜냐면 올 때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살아봐야 뭐 한두 달 정도 더? 이제 원하는 달에. 내가 이제 만약에 6개월이나 뭐 만약에 이런 거를 이제 뭐 딱 정해놨다면은, 한두 달 정도는 더 있으실 것 같아. 저 아버지도 지금 몸이 엄청 안 좋거든요. 지금도 그래도 뭐 너무 부지런하니까 그냥 나가서 일도 많이 가는데. 근데 나이가 먹으면 나이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암이 걸렸다거나 뭐 이렇게 걸려가지고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어서 이제 곧 죽을 사람이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뭐 초기에 걸렸다거나 아니면 줄줄이 막 암으로 간다거나 이런 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법 해결책을 어떻게 말해줄 수가 없어. 지금 없어요 해결책이 지금 대주님한테는. 그러니까 그냥 일단 기다려보세요. 기다리고 내가 그런 찬스가 왔을 때 그것만 바꾸세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뭐 아픈 사람이 안 아플 수는 없잖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안 아플려면 본인이 스스로가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내년에 들어오는 새롭게 들어오는 일을 잡거나 아니면 지금 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내가 뭐를 하려고 마음은 먹고는 있어요. 근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돈 있어서 장사하는 사람 없고요. 돈 갖고 내가 뭘 하는 사람 별로 없어. 마음이야.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대준님 같은 경우는 팔자상으로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있거나 어떤 마누라랑 옆에 자식들끼리 이렇게 끼고 있을 만한 그런 팔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건 내려놓고 일단은 내가 자식을 보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돈이 좀 뒷받침돼 줘야 되니까 돈을 좀 벌으셔야 될것 같아요. 맨날 벌어도 본인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돈이 모여 앉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한 달에 200을 벌든 300을 벌든 버는 쪽쪽이 나가야 되고 힘들어져. 근데 나중에 지금은 그나마 건강이 받쳐주니까 벌지만 나중에는 점점 돈못 벌어야 이제 힘들어서 뭔가는 해결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해결책이 내년에 새롭게 내가 직업을 바꾸는 거,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돈이 드는 일이든 무슨 일이든 돈이 들더라도 어떻게든지 그 일을 성사를 시키면 본인이 거기서 바뀌어. 운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닫은 거예요? 뭐더 이상 물어볼 거 있어요? 물어보세요. 아, 이거 뭐 그렇잖아. 제가 아까 그랬잖아. 일단 당첨이 됐으니까 뭐 가서 이렇게 되는데 내가 뭐 다음 달에 뭐를 할 거라서 그거를 꼭 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주님한테는 이렇게밖에는 이제 이게 다 봐드린 거야.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그것만 잡아서 하시면 조금 편안하게 갈수 있는 돈벌이나 이런 거는 운이 열린다. 왜냐면 그리고 지금 엄마 아빠도 아프시고 다 그러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거의 다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것 쪽으로는 특별하게 해드릴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보시라고 했잖아. 결혼은 못해요. 그냥 혼자 있어야 돼. 이미 답은 다 나온 거고 했기 때문에 다 갔잖아 이제.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보시고 저는 더 이상은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6년쯤에 한번 더 이제 전화로 물어보셔도 돼요. 전화로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왜냐면 계속해서 끝까지 제가 무료점사로 계속 봐주실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당연히 그렇지. 공지가 나가면 제가 오늘부로 한 달에 이렇게 몇 분은 이렇게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대주님은 어차피 한번 봤으니까 나중에 이제 궁금하시면 전화로 물어보시고 아니 뭐 가까우니까 오셔도 되잖아. 그리고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오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것 같다. 뭐 내가 무슨 가게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가게가 괜찮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이 괜찮습니까? 그럴 때는 물어보러 오셔도 돼요. 왜냐면 물어보고 하세요. 그러면 덜 다쳐. 그래서 일단 대주님은 제가 여기까지가 답인 것 같아요. 맨날 한술저저저 2020년도? 예 생일 때는 한번 왔다 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왔다 아, 근데 가겠습니다. 그 전에 생일 달에 오라는 게 아니고 생일 달 전에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물어는 보셔야 될거 아니에요. 이 일을 진짜 해야 되나? 내가 이 사업을 진짜 해야 되나? 이 가게를 진짜 해야 되나는 물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진짠가 아닌가는. 근데 그때 물어보러 오시면 되죠.